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 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HLB 테라피틱스가 어제에 이어서 내일도 기업 설명회 IR 개최 공시가 또 나왔죠. 계열 종목인 이노베이션이 오늘 좀 반등 순환매를 좀 주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이제 기업 설명회 IR 추가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이제 NH투자증권 이제 프리미어 블루 강남센터에서 아침에 8시부터 9시까지 있었고, 이 부분들이 이제 테라피틱스의 주가에는 어제에는 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갔다가, 예, 그 뒤에 이제 윗골이 이제 연봉이 나왔고, 오늘도 좀뭐 변동폭은 또 있었습니다만, 또 이제 내일 IR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들이 또 계속 이제 모멘텀을 제공해주고 있죠. 내일은 오후 4시부터 해서 5시까지 증권사는 유안타 증권입니다. 메가센터 분당에서 예, 한다라고 이제 오늘 확정을 했고요. 이 IR 자료 게재는 내일 또 카인드 사이트에 올라오는데, 어제 올라왔던가 하고 이제 뭐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 좀뭐 살펴봐야 되는 어떤 내용이고요. 테라피틱스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어떤 설명들을 조금 드려보면요. 24페이지짜리 IR 자료에서 결국은 이제 라이센스 옵션 어그리먼트 체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듀 딜리전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꼭 이게 뭐 제약바이오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 어떤 이제 인수를 하려고 할 때, 이제 인수를 원하는 어떤 주체에서 대상하는 회사에 해당되는 어떤 회사라든지 어떤 여러 뭐 도큐멘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실사를 하는 겁니다. 실사를 하는 것이고, 보통 이제 제약업종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기 전에 최종적인 단계가 예, 듀 딜리전스거든요. 보통 뭐 DD라고 하는데, 이거 앞에 보통 이제 하기 위해서 그 CDA 계약을 뭐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듀 딜리전스 형태로 해서 여기서 이제 확인하는 건 이렇습니다. 결국 이제 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규제기관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이제 여러 이제 도큐먼트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서 미국이나 유럽 관련되는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이제 허가 과정을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CMC 관련되는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었는지, 전임상의 어떤 데이터, 그 다음에 뭐 DSDP 관련되는 뭐 GMP 시설은 좀 어떻게 되느냐, 뭐 발리데이션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규제기관이 마치 이제 허가 과정에 하듯이 이듀 딜리전스 진행을 한다는 말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라이센스 아웃을 원하는 회사에 이제 요구가 서로 이제 오고 가는 어떤 과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족되게 되면 이제 라이센스 관련된 아웃 계약이 이제 체결되는 어떤 단계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듀 딜리전스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실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이미 이제 올해 2024년도 1분기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결국 이게 빅파마겠죠. 희귀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관심이 빅파마 입장에서도 높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희귀의약품의 어떤 종류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 초기부터 이제 R&D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개발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라이센스 인을 하려고 하는 이제 수요가 빅파마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이듀 딜리전스를 통해서 충분히 이 퀄리티를 획득한, 뭐 여기는 뭐 특허라든지 독점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해서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계약이 맺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옵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진행되는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업프런트 피를 주고, 이 부분들이 보통 이제 밑에 있는 non refundable, 여기는 이제 뒤에 어떤 마일스톤이라든지 뭐
이런 R&D 어떤 프로세스 진행하는 거 상관없이 반환 의무가 없는 게 이제 업프런트 피죠. 그래서 업프런트 TV가 이제 많으면 그만큼 이제 그 빅파마 입장에서 이제 후보 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높게 평가를 할때 업프런트 P가 높은 거고요. 중간에 이제 마일스톤 이제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가 되는 어떤 단계까지 이제 임상이 이제 진행되어서 마지막 단계 때마다 이제 마일스톤이 통과되면 또 페이먼트가 되고 그다음 허가를 받고 실제 이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매출액 대비해서 일정한 비율의 로열티 이제 피가 또 이제 상용화 이후에 이제 지급되거든. 요걸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토탈 보통 이제 라이센스하고 했을 때 총규모가 얼마다. 요렇게 이제 보통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뭐 1조다 2조다 해도 요 이제 마일스톤 페이먼트나 로얄티 피 같은 경우에는 진척 상당히 이제 상당히 이제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고 보통 이제 받는 거는 업프런트 피거든요. 그러니까 업프런트 피가 어떻게 되는지 요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형태고 그래서 1번의 형태로 토탈 사이즈 극대화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업프런트 피도 상당히 이제 높게 받는 형태가 이제 국내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1번을 타켓으로 지금 고려한다라고 이제 IR 자료에 좀돼 있거든요. 그만큼 이 부분들이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이 이번 IR 자료에 올라왔던 건듀 딜리전스가 3월달 이전부터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NK 관련되는 신경외상 각막염 관련해서 이제 밸류 평가는 독립적인 외부 평가 기관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이 빅파마 입장에서 이제 듀딜리전스도 같이 이제 요 이제 그 사실 이제 일정들 자체나 하루 나가는데 보통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이게 비용이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구체화된 어떤 입장에서 이번 IR에서 테라피틱스의 최근에 어떤 강한 흐름들은 그냥 내러티브로 올라갔던 게 아니라 이런 어떤 팩트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경성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에 CO2와 CO3 관련되는 유럽과 미국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안과질환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을 좀 해서 객관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인 부분들을 좀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고, 10월 이제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동시에 이제 좀 진행하는 어떤, 형태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미국 쪽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CO2 같은 경우에도 앞에 보면 리크루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한자 모집 관련되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스타디 컴플리션 임상이 종료되는 게 이제 2023년 올해 다음 달 30일이고요. 유럽 쪽에서 진행되는 CO3 관련되는 부분은 EMA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도 보면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점 여기는 이제 EU 클리니컬 트라이얼점 EU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프로토콜 코드가 이제 CO3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사이트가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폴란드 여기서도 ongoing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계속 진행 중이고 리크루팅이니까 이제 모집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업데이트는 7월달, 4월달, 4월달, 7월달 돼 있고 그 임상 스타트는 이제 작년도 10월달, 작년도 8월달, 올해 3월달, 작년도 12월달 이렇게 진행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자 모집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작년 10월달, 그다음에 올해 3월달, 그다음에 이제 12월달, 작년 12월달, 그리고 스페인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여기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지금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상태가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estimated end of trial data. 그러니까 이제 임상 진행 끝나는 날짜, 이게 추정 날짜예요. 이게 actual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추정되는 이제 날짜의 임상 종료일은 10월 그 30일에 이번 달 말에 이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NK 신경외상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은 이 탑라인들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내년도에는 상반기나 이제 하반기에 둘다 일단 나오는 어떤 상황이고, 2026년도에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데이터가 내년도에 탑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정이 되면 due diligence로 이런 어떤 부분들의 어떤 평가가 나오게 된다면 이 라이센스 아웃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두 번째에 나오는 asset transfer 이제 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자산 인수도죠. 예, 자산 인수도로 하고 여기도 보면 이제 non-refundable upfront fee 같은 게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upfront fee는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뭐 뒤에 결과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upfront fee 1차 수령을 통해서 옵션 딜을 이제 확정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BLA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신청을 이제 실제로 하는 어떤 단계에서 최종의 딜 사이즈를 확정하기 때문에 좀 유동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1번 형태를 통해 가지고 토탈 딜 사이즈를 극대화하는 형태로 지금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임상의 어떤 가능성의 성공 가능성이 이제 뭐 높아짐에 따라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이제 영향을 이제 월요일날 이 흐름으로 이제 급등 양봉을 일단 만들어내었죠. 어제는 이제 윗꼬리 연봉이 나왔고, 오늘도 이제 장중에 이제 9,000원 언더로 내려갔다가 21일 이평을 좀 지키면서 양봉 전환은 하지는 그뭐 캔들상은 양봉 전환 못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해서는 일단 예그 플러스 흐름으로 일단은 약그 강보합권 정도로 일단 만들어냈는데, 시간에는 10원 정도 빠져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21이평이 이탈되지 않으면서 이 양봉 상태에서 21이평을 지키면서 이 만원대 이제 구간과 초반 이 부분에 회복하는 흐름을 테라피틱스가 보여주느냐. 작년 하반기부터 가장 많이 강력하게 움직였던 거는 테라피틱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반적인 HLB 그룹 종목들의 영향을 줄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흐름을 이끌어왔던 게 이제 이노베이션하고 테라피틱스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양봉을 다시 뽑아주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 그 태깅에 좀 실패했다가 다시 이 부분을 회복을 해줬습니다. 거래량은 어제보다는 좀 작습니다만 250만 주니까 거래량이 뭐 평소보다는 지금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원봉에 이 이제 4,000원 구간을 회복해 준다라고 하면 이노베이션의 어떤 장기 어떤 베리스모 기대감들은 여전히 제가 뭐 강조해 드리듯이 단기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 장기적인 어떤 베리스모의 기대감은 포스트 리보세라니 관점에서 테라피틱스와 이노베이션이 이런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HLB나 제약이나 생명과학까지 흘러가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순환매 흐름에서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HLB와 같이 이제 동행하는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이제 일단 원봉이 나오면서 장중에 2만 원, 그러니까 2만 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에서 지금 지지 흐름을 2주 동안 이제 어느 정도 유지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추세 지표인 파라볼릭을 못 넘어갔기 때문에 요 2만 원대 흐름의 지지를 깨지 않으면서 돌려놓는 흐름이 2만 2천 원, 3천 원대 이 하락 갭을 메꿀 수 있는 흐름까지 가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을 밑꼬리 흐름으로 지지해주면서 4천 원을 일단은 다시 그
회복해주는 모습을 일단 은봉입니다만 예, 4,000원 밑단에서는 일단 밑꼬리 얼음으로 지지 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양봉의 모습으로 요 추세 지표를 돌려놓는 흐름을 목요일 금요일날 만들어내는지 이 부분도 참조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